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진짜 멋있어요. 어우, 그러니까 진짜 멋있네. 예, 맞습니다. 어우, 끝내줘요. 어우, 대단합니다. 포스요? 그런데 제가 가격 보고 깜놀입니다. 어우, 자, 머라이언 하나 4만 원이요? 두개 7만 원이요? 에휴, 귓속말 하깁니다. 하나 3만 5천 원 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말고 다른 거 구매 같이 하실 때. 아우 진짜 이쁘다. 응. 그러니까 하나에 35,000원씩 팔지. 그랬더니 예, 맞아요. 전체 가격 때문에 그렇게 유통하는 가격이 예, 아유 사정이 다 있겠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귓속말로 살짝 하깁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응, 꽃동산다 여기. 예, 아유 전화번호 시원합니다.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다 여기. 가만 그래요? 맞잖아요. 35,000원이면 괜찮네. 머라이언. 응? 야만 그래요? 야는 더 이뻐요?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이뻐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유 머라이언. 에휴, 하나 35,000원 달라고 하세요. 하나 35,000원. 네.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봤을 때, 어머 세상에, 야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오, 뿔이 다 이미 내려앉아서, 우리 거. 아유, 그말 제일 중요한, 우리 거. 야요, 뿌리가 다 내렸다니까, 이렇게. 오, 세상에. 어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포트채 받으시잖아요. 그럼 흙을 털어서, 딱 4, 5일만 놔뒀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금방 든답니다. 이렇게. 자, 얘는 우리 거. 머라이언이고, 하나 35,000원. 예. 어우, 세상에. 종자 진짜 좋아요. 예, 이렇게. 자, 어우, 끝내줘요. 포스? 포트, 사이즈 재요. 어우, 그럼 사이즈 왜안 쟀어, 지금? 사이즈 잽니다. 자, 이렇게. 자, 사이즈 셌어요? 12, 3cm 정도 되죠? 자, 사이즈 셉니다. 13 정도 되죠? 사이즈 셉니다. 자, 13 정도 되죠? 어우, 세상에. 내가 손으로 한번 대봐요. 20cm 손. 요렇게. 어머, 세상에. 어우, 이렇게 뿌리 다 내린 애들. 우리 거예요. 수입 종자 아닙니다. 어쨌든, 머라이언이고, 하나 35,000원이고, 꽃동산다, 여기. 그리고 지난번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빅히트 상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랑프리 그쵸? 그랑프리가 뭐예요? 연예인들이 대상 탈 때. 어우 내가 왜 놀랬냐면요. 이 그랑프리는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약간 퍼플로 보여요. 그래서 다남다육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어휴, 세상에.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진짜 괜찮아요. 오, 어휴, 세상에. 그랑프리 7만원이요? 오.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아무 갑불이 있어, 없어? 아이, 구경해야지, 그러면. 자, 제가 여태까지 뒤흔드는 거. 이렇게 봐봐. 뿌리 다 내렸죠? 그리고 제가 두달 전에 얘를 품었는데, 얼만큼 예쁘냐면, 정말 예뻐요. 그 우리가 시커멓고 빨갛고 그쵸? 까망 아니면 빨강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퍼플이야. 오 진짜. 어유 세상에. 한입물 하네. 한입물 해요? 어유 세상에. 엄청 괜찮았어요? 어유 이쁜 거. 어유 잘생긴 거. 자 그랑프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 잽니다. 사이즈. 자 여태까지 흔들어 본거 13cm 맞죠? 예 13cm 맞습니다. 자 얘요 10. 예, 13cm 맞죠? 아우, 세상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비슷한 아이들 다 선별하고,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고, 보랏빛 향기. 아유, 보라색이 딱 띄는 아이들을 골라서 어떻게 했대요? 아우, 그러니까. 아우, 진짜 멋있네. 그죠? 어머 세상에, 야가 그 가격이야? 예. 내가 가격을 몇번 물어봤어요. 어머, 이거 가격 맞아? 안 맞아? 제가, 잠시만요. 가격 맞아? 안 맞아? 뿌리 다 내리네, 이게. 만약에 구독자님들, 저도 지난 두달 전에 뿌리 없는 아이들 종자로 샀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얼음 땡하고 겉잎이 많이 말랐어요. 아직도 안 커요. 언제까지 안 크냐면 6개월 정도까지 안 커요. 왜요? 뿌리 내려서 물을 흡수할 때까지 안 커요. 그런데 얘네들은 6개월 동안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 얘네들이. 어우, 사이즈 봐요. 제 아우, 세상에. 자, 이렇게. 자, 13cm. 예. 어머, 세상에. 얘네들이 얼마나 크겠어.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멋있죠? 그리고 약간은 더 밝은 보라가 있고 약간 어두운 보라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볼 때도 다르지만 이렇게 아우, 저 봐. 어머, 세상에. 끝내줘요? 대단해요? 어유, 세상에. 이런 맛에. 어머, 세상에. 야, 괜찮네. 가격이요? 이제 구독자님들도 그런다, 이런다. 아우, 세상에. 수입 그만 좀 해. 수입 아니란 게요. 수입 아니에요. 뿌리 다 난 우리 거예요. 뿌리 다 있는 우리 겁니다. 뿌리 다 있는 우리 거. 얼마래요? 아유, 세상에. 한 번만 말하는 게 어딨어. 자. 7만원, 사이즈는 약 13 정도 갑니다. 예, 12에서 13 정도 갑니다. 그랑뿌리였습니다.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블러드킨, 유아독전. 아유, 세상에. 14만원? 얘네들도 뿌리 다 내리나, 이거들. 이렇게.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맥라이징하고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맥라이징하고 닮았다는 거지 맥라이징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블러드 퀸이고 제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아우, 세상에. 얘요? 초대형의 배품 있어요. 잠깐 갈게요. 아유, 세상에. 어쩌고. 자, 블러드 퀸 중짜라고 써 있고 가격은 14만원이요. 그 안쪽에 약간 녹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 성장 시기에는 다 이렇게 물이 살짝 빠지는 듯 합니다. 약간 유아독존이고, 그 제가 맥라이징을 100만원대 봤는데, 그 이미지는 우리가 그 프랭크 슈퍼클론, 아니, 프랭크하고 뭉크 정도? 아니면은 프랭크하고 아메스트로 정도? 이렇게 비슷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맥라이징하고 비슷해 보인, 맥라이징 아니에요? 얘는 블러드킨. 유아독존. 자, 그리고 유아독존 사이즈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자, 13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만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다고 했죠? 아유, 야야, 세상에. 자, 사이즈요? 20cm 자로 모자라요. 그리고 얘는 뿌리 다 내린 애기들 맞아요. 그리고 아유, 세상에. 어유, 어쩜 좋아. 어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유. 아이,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어유, 어유, 세상에. 아유, 대단해요. 악소리 나요? 예, 28만원인데, 어머, 그거 없어졌네. 32만원짜리 짝대기. 아유, 진짜. 짝꿍 여보, 여보. 왜 불러? 아, 나 이거 하나 갖고 싶은데 어떡할겨. 저기 뭐지? 그 블랙리스트, 아니 버킷리스트 1번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꼭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얼마야? 28만원. 이름은 블러드 킨. 다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유, 대단해요. 자, 사이즈는 제가 아까 그랬죠. 20cm 작았고 부족하다고. 약, 예. 어우, 예, 나 아무래도 얘 한 번만 더 보고 게. 아유, 세상에. 예, 블러드킨 28만원. 어우, 세상에. 꽃대인지 자구인지 기다려야 돼요. 진짜 끝내주죠. 어우, 세상에. 예, 구경했어요. 구경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다. 그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우, 보면 산다고요? 어우, 나는 구경만 해. 그리고 우리 어떻게 뭐라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누구한테? 옆집이한테요. 그렇다고 다 사주진 않지만 내가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의사소통이 돼야지. 블러드퀸 대짜. 원래 32만원짜리 짝대기 있죠? 28만원 없어요? 자, 꽃동산다 여기.
자,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유,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한 걸로 또한 번만 더 갈게요. 아유, 세상에. 얘요? 꽃대 물었어요? 아유, 참나. 이 사이즈요? 더 커요, 더 커. 충분히 20cm 넘죠? 그리고 얘네도 다 뿌리 내린 애들이에요. 완전히 다 뿌리 다 내린 애들입니다. 뿌리 다 내린 애들이야. 어우, 그런데 그 환엽 칸타타 가격이요? 12만 원. 꽃동산 다 여기. 아유, 진짜. 아유, 세상에. 진짜 대단하죠? 아유, 멋있어. 얘는 뭐 완전히 뭐 옆구리 팡 퍼졌어요. 단한 방구판만. 아우 세상에. 아우 진짜 멋있다. 예, 환엽 칸타타 12만 원이요? 제가 이 정도의 아도니스나 이런 급은 대부분 어떻게 봤어요? 가격대? 27만 원, 8만 원, 30만 원이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 환엽 칸타타는 얼굴이 조금 많아요. 예, 요런 얼굴도 있고, 요런 얼굴도 있고, 요런 얼굴도 있고, 요런 얼굴도 있고. 아유,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개명하면 되지. 아, 진짜예요. 자, 진짜입니다. 예, 뭐, 아유, 세상에, 나 어쩜 좋아. 아유, 진짜 멋있네. 그쵸? 어우, 진짜 멋있어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요? 어우, 어찌하실까? 갖고 싶죠? 에이, 버킷리스트. 얘는 더 멋있네. 아우, 세상에. 사이즈 23cm 정도 됩니다. 손톱이요? 살짝 다친 부분이 있어요. 농장에서 차 타고 올때 멀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지. 손톱은 자라는 게 아니고 새 입장이 나와서, 그리고 다친 손톱은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우,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 새엽처럼 촘촘한 거. 아유, 그 대품이었을 때 나는 이런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음에 멋져, 음에 멋져, 음에 멋져. 진짜 끝내줘요? 사이즈 제가 말했어요. 약 20에서 23cm 정도까지 된다고 했고, 약간 새엽이 달라. 얘는 약간 환엽이 달라. 예. 그리고, 요렇게 약간 나는 구경만 하겠다. 에이, 구경만 하면 어때요? 누가. 그럼요. 12,000 구독자가 다 구경만 하지.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두고 내가 만약에 쇼핑을 할때 참고 삼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환엽 칸타타 12만 원. 예, 12만 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품. 피니포즈. 예, 6만 원. 정말 이뻐요. 예, 이렇게 볼 때는, 아유, 그렇게 뭘 이뻐, 이뻐. 이렇게 있어요. 봐봐, 이쁘잖아. 어우, 세상에, 이뻐요? 얘도 피델리오 닮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꽃을 부비부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애는 안 나와요. 그 붓이 똑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아유, 붓을 하나 갖고 쓰니까 애들이 다 누가 누군지 닮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붓을 하나 갖고 수정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 자, 피니포즈였고요. 하나는 6만 원, 두개 하시면 10만 원인데, 하나에도 가격에 달라고 하세요. 5만 원에. 됐어요. 아, 나 하나 사는데 5만 원에 주고 택배 좀 해줘. 그러면 나 혼나겠다. 아유, 참, 할수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 예,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이왕이면 예, 블러드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꽃동산 다육이었습니다.